그럼 과연 이민법은 어떤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요즘 뭐 트렌드로 해 미국 주세요. 이민은 뭐 예전처럼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보통 오시는데, 네. 첫째는 이제 가족 초청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취업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투자 이민으로 그렇죠. 해서 이제 가족당 80만 불 투자를 하셔서 고용 창출이 되면은 영구 영주권을 받는 그런 제도로 요즘 많이 오시고. 투자 이민은 그럼 수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예, 코로나 때좀 많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면 되던 게 이제 뭐 2년, 3년 걸렸었는데, 지금 이제 또 정상적으로 이민국에서 일을 시작하기 충원도 많이 됐잖아요. 예. 이민국 직원들이 맞습니다. 충원이. 예.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예전처럼 한 1년에서 길면 1년 반 정도 걸릴 그렇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예. 있습니다. 아우, 많이 빨라지네. 윈이네요, 미국이. 프로세싱은. 아, 호주는 많이 걸립니다. 처음으로 이긴 것 니콜 변호사님, 같아요. 호주 호주는 여유겠죠. 이민법은 어떤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지 한번 네. 설명해 주세요. 호주 이민도 미국하고 그쵸? 비슷하게 가족 이민, 취업 이민, 그다음에 사업 이민 및 투자자 이민이 있고, 그거 이외에 기술, 독립기술 이민이라는 그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기술 이민은 이제 45세 미만의 경력과 학력, 엘리지빌리티만 맞아주면, 그러면 직접 포인트 테스트를 통해서 높은 포인트를 그쵸. 취득한 사람이 먼저 정부의 그 인비테이션을 받아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학력, 경력, 예, 영어 점수가 영어 점수, 필수잖아요. 예, 예, 기술 이민은. 한 NIW 같은 그쵸. 비슷한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정부에서 또 스폰서를 받아서 제도인가요? 엑스트라로 5점을 받아서 가는 그런 또 그것도 역시 독립기술 이민이긴 한데, 주정부 후원 독립기술 이민이 있고, 요즘에 정부에서 또 많이 서포트하는 것은 지방으로, 이제 정부에서 그쵸. 지정한 리저널 에리아가 있어요. 또 지방으로 가는 독립기술, 아니면 지방에 있는 비즈니스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가는 취업 이민, 지방으로 가는 취업 이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프로세싱은 좀 호주가 많이 많이 길어졌어요. 길어졌어요. 아, 진짜 얼마나 많이 길었는데요? 길어. 지금 현재 정부가 레이버 정부인데 워낙에 프로 유니언이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 고용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이민자들에 대한 시각이 곱지는 않아서, 그로 인해서 이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어떻게 그 볼륨을 조정하면서 받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작정적으로 오픈을 하지 않고 항상 어느 정도 이렇게 캡을 정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만 이민을 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쌓여지는 해마다 달마다 쌓여지는 그 로그가 많은데, 그게 그 다음 해로 넘어가고 다음 해로 맞죠? 넘어가다 보니까 웨이팅 피리어드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호주는 쿼터가 물론 미국도 있지만 쿼터제이기 때문에 기술 이민이나 아니면 부모 네, 초청도 부모 너무 초청. 길고, 특히나 요즘에 호주 제가 사업 투자 이민을 하면 수소 고객님들이 너무 지쳤어요. 우리 니콜 변호사님이 접수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 기간이 뭐 이민 정책이 프로세싱이 한 요즘에 3년 3년이 이상. 2019년에 들어가신 분들이 아직 아직도 안 전혀 나왔어요. 우리 연락이 안 고객님들. 나왔어요. 뭐 셀레나 예. 믿고 니콜 변호사님 믿고 대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곧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민 정책이 호주가 조금 많이 지연이 돼가지고. 예. 그럼 일단은 변호사님, 그 호주 투자 이민 같은 경우는 250만 불이랑 호주 불로, 그다음 500만 불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00만 불이 원래 한국에서 제가 했을 때 니콜 변호사님이랑 같이 진행할 때 그때는 1년 미만으로 나왔거든요. 수속 그 네. 프로세싱이. 근데 지금 또 지연됐고. 지금은 굉장히 오래 네. 걸리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한 3년 이상은 네. 생각하셔야 되지 그럼 않을까. 250만 불이 원래 더 늦었는데 요즘 추세는 그런 거 똑같다는 없어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일단은 그걸 BIP가 그쵸. 프로그램이라고 프로그램.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그 모든 케이스들 자체를 일단은
우선순위를 조금 나중으로 밑으로 그리고 기술 이민, 독립 기술 이민 및 취업 이민에 더 우선시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호주가 참 까다롭기도 까다롭지만 250만 불이면 사실은 20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환율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다음에 그거는 또 55세 미만이고 네. 영어 점수는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영어가 있어야지만 점수가 또 높아지고 네. 학력 경력 기술 이민이랑 비슷한 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어떻게 네. 보면 예. 그리고 250만 불을 투자했는데 그게 옛날처럼 국공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래서 더군다나 예전에는 보통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트레저리 본드를 사서 그거를 보통 4년 정도를 킵이라고 네.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이번에 개정되면서 살짝 워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4년이 아니고 인타이어 타임 그 비자를 가지고 있는 홀 피리어드를 다 그게 거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실제로 이제 5년이에요. 네. 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그 기간 자체는 그 인베스트먼트 기간은 5년이라고 치지만 그쵸. 3년 이후에 영주권 진행은 가능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5년은 투자하시라고 저는 상담 드려요. 현실적으로 영주권을 예. 신청을 하셔도 예전과 달리 영주권 자체의 프로세싱 기간이 늦어지니까 그게 중간에 빠지게 되면 그 심사하는 타임 오브 디시션에 5년을 메꾸지 못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외람된 얘기지만 수속을 하면서 호주가 너무 제일 어려웠어요. 여러 나라 제가 한 40여 개국을 지금 진행을 직원들하고 하는데 호주가 아직도 어려워요. 왜냐? 너무 정책이 많이 바뀌고 네. 아마 니콜 변호사님도 뭐 정신없고 제가 보실 때는 또 찾아봐야 되고 저도 수습할게요. 사실은 저도 맨날 이민성 찾아가지고 네. 들어가 보면 또 바뀌어 있고 또 정책이 이쪽은 회계연도가 이제 또 7월 달에 새롭게 되고 네. 미국이랑 틀리게 네. 근데 보면은 이민 정책이 그때그때마다 어떤 이슈나 어떤 뭐 저기 경제 상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크게 급변하는 네. 네. 그런 호주 이민법인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호주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을 많이 해보면 합리적이긴 해. 합리적이긴 하나 너무 타이트해요. 네. 수속도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거에 비하면 미국은 저는 솔직히 미국도 어렵잖아요. 쉽지는 않은데 예, 그거에 비하면 뭐. 호주가 이민법에 있어서만큼은 체크리스트적으로 법을 만들지 않고 굉장히 말을 길게 해서 법을 만들어서 그 단어들이 애매모호한 있어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 해석이 폴리시적으로 또 변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판례도 많이 봐야 되고 그쵸. 그런 경우가 그래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뭐 많이 그래도 다 승인 났죠. 머리깨죠. 좀 비교해보면 미국 이민은 지금 투자 이민이 접수 비용 다 포함해서 보통 한 우리 고객님 지금 현재가로 환율 기준으로 하면 한 11억 정도 입금을 하시고 예. 그죠? 투자금을 이제 리저널 센터에 통해서 해가지고 이제 5년을 투자금으로 해서 상환 받는 게 한 6년, 7년 이내에는 받잖아요. 그렇죠. 5년 이상. 예. 처음 2년 2년은 이제 조건부 영주권으로 그쵸. 계시다가 그 조건부 영주권이 이제 영부 영주권으로 바뀔 때쯤 되면은 그때 이제 투자 상환 네.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니콜 변호사님, 미국은요 영주권이 솔직히 말해 1년 반에서 예상이지만 개수지만 1년 반에서 늦어도 3년 이내는 나와요. 영주권이 물론 조건부 영주권인데 거의 준 프로비저널보다 더 강한 영주권이고 여기 호주 이민법은 사실은 임시 비자예요. 아. 첫 번째 비자는 프로비저널.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야지 영주권을 그렇죠.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롱텀이고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숏텀이죠. 호주에 비하면 굉장한 숏텀이고. 그럼 영주권을 신청할 때 새롭게 신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건 해지만 하면 되니까 이제 고용 창출된 것만 보여주면은 이제 영부 영주권 신청을 안 하고 그렇죠. 예. 그 대신 이제 조건 해지라는 어떤 form은 이민부에다가 신청해야 되는 거죠.
되게 좋네요. 되게 좋아요. 사실은 프로세싱을 보면 미국이 더 수월해요. 그러네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어려운 건 너무 많아요. 에이. 그러니까 형식상의 그거는 호주가 많은 것 같고 제가 볼 때 어떤 절차에 있어서 간단한 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엑스트라의 뭐 폼이라든지 어떤 해야 될 거는 여기 미국이 더 많아요. 전 궁금한 게 그 미국의 경우 투자자로 신청하시는 분들의 자격 중에 투자 경력이 어떻다라는 그 조건이 있나요? 좋은 질문 하셨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미국 투자 이민의 퀄리피케이션은 투자하는 금액 80만 불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자금 출처 서류들만 잘 준비하시면은 경력, 학력 전혀 상관없이 승인을 받으세요. 근데 있죠, 자격은. 그 말씀이 당연한 기본적인 그 자격 요건인데 또 하나는 미국이나 호주나 똑같은 게 이제 18세 이상의 메인 어플리컨트가 되는데 나이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돼요. 맞아요. 우리 변호사님들은 다 범죄 경력 있는 분들을 안 하시잖아요, 거의. 네, 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이제 상황에 따라서 또 두 분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웨이버 같은 걸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예를 들어 살인, 뭐 강간, 성추행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말씀해 주셔야 돼요. 사소한 것들의 어떤 그런 거는 제가 볼 땐 다 승인 되잖아요. 다 호주나 미국이 보면 합리적이고 되게 괜찮아서 어떤 불이익은 그렇게 막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음주운전은 아닌데 음주운전이 두 번 이상 있으시면 그게 또 반복적으로 자꾸 저지르니까 그런 경우는 막기 어렵다라고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음주 요즘 많잖아요. 네. 음주 이제 그거 증명, 크리미널 레코드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세 번 있는 분들을 봤는데 세 번 이상. 그리고 어떻게 승인 받았냐면 정신과 그 레터를 갖고 오더라고요. 의사 소견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habitual 주황 그래가지고 그것만 아니면은 맞아. 그러니까 alcoholic 수준 정도만 아니면은 완전 습관적으로 그래서 DUI가 있더라도 사고를 냈는데 크게 다친 사람이 없었으면 그리고 또 뭐 정말 정신적으로 alcoholic이 아닌 경우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어떤 사람을 해치거나 가해했거나 아니면 진짜 막 음주도 막 쓰던 그런 것만 아니면 그래도 또 스무스하게 넘어간 경우가 우리가 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캐릭터 리퀘어먼트가 10년짜리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음주라던가 그런 그 경력이 음주도 범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범죄 경력이 최근 거면은 어려웠고 10년에 가깝게 옛날에 있었던 그런 경우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뭐 트레이닝이라던가 그런 리포메이션 코스를 거쳐서 그 캐릭터가 완전히 좋아졌다 라는 거를 보여줘야 우리 니콜 변호사님도 그런 걸 현지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파일링도 하시지만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걸 또 항변해서 또 쿼터에 가서 이렇게 훌륭하세요. 이민과 또 호주 생활, 미국 생활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그러면은 미국이든 호주를 이민을 이렇게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이나 어떤 그 코멘트나 조언을 해주실 게 있다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니콜 변호사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단은 앞으로 뭐 당장의 계획이 아니고 1년이나 2년 뒤의 계획이 될지라도 미리 상담을 받으시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서류 준비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는지를 미리 상담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어 공부 미리 좀 해놓으시면 영어는 호주 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록 비자상에서 영어가 반드시 충족돼야 되는 조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어 점수가 있으시면 일단은 오셔서 살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시니까 그다음에 항상 음주운전 조심하시고 역시 법을 다루시는 분이라 감사합니다.
네, 올슨 변호사님, 미국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준비를 미리미리 셀리나 이민 같은 이런 좋은 회사를 통해서 상담을 미리 받으시고, 왜냐하면은 80만 불이 쉽게 자금 출처 자료들을 준비할 수도 맞아요. 있지만,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힘들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면은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더 빨리 이민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자녀분들을 위해서 이제 투자 이민을 해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아직도 뭐 비즈니스나 직장을 단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부분들은 영주권을 받고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또 재입국 허가서라는 것을 통해서 신청하시고 나오시면은 2년까지 계속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또 그쵸. 다시 가셔가지고 2년을 또더 연장할 수도 연장할 수 있고 그런 옵션도 있구나.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담을 받으시고 잘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앤디님, 뭐 하실 말씀 시청자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금보다 좀더 좋은 걸 갖다가 선택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아까 두분다 말씀하셨지만 준비한 만큼 그 결과물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 되시면 이제 유튜브 같은 통해서 계속 공부하시고, 또 그다음에 직접 와서 뭐 내방하셔 갖고 저희가 상담하시고 그러면은 아마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저 마무리하면요, 여러분, 아마 이민을 고민하시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좀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텐데요. 25년 된 저의 경험으로는, 저도 50여 개국의 그 해외를 다니면서 전문가분들을 만나보니까 전문가마다 말들도 틀리고 상담 컨설팅 내용이 전혀 다를 때도 많았어요. 저의 경험상으로는. 그러나 복합적이고 공통적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수천 케이스를 만져보거나 수백 케이스를 만져본 분들의 전문가들은 되게 달라요. 왜냐면 이게 노멀한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스페셜한 케이스가 많은데 그거는 경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민법은 픽스되어 있는 이민법이기 때문에 그거 조건에 따라서 자격 요건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주면 되지만 제가 볼땐 경험이라는 거는 이민도 법이거든요. 이민법. 그래서 변호사들을 어떤 변호사를 만나냐, 어떤 컨설턴트를 만나냐, 어떤 회사의 전문가를 만나냐, 회사보다 더 중요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있는 경험 많은 분들을 만나야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두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리 준비하고 그런 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끝까지 함께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을 결정하고 어떤 나라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전문가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경험이 뭐, 한뭐몇 년밖에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10년 이상의 경험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셀레나에 오시면, 최소한 경험이 그래도 20년 이상 가지신 분들,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꺼이 저희가 컨설팅을 자신 있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호주 이민 변호사님, 또 우리 미국 변호사님들 워낙 출중하셔가지고 제가 뭐 감히 이렇게 초청하기가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지만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셀레나 고객님들이 보시면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시간을 했지만 저한테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객님들한테도 그렇게 좀 생각됐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